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인데 초대교회에도 보니까 투표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투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기 전에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안 떠나고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갔잖아요. 다락방 올라가서 이제 성령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오시기 전에 오순절 되기 전에 이분들이 기도만 한게 아니라 한번 회의로 모이더라고요. 회의로 모여가지고 오늘 투표를 초대교회가 하는 모습인데요. 그 투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결국은 비참하게 목매달아 죽게 됐잖아요.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배반할 것이고, 은 30냥에 팔게 될 것이고, 그돈 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집어 던지게 될 것이고, 성전은 그 돈을 헌금하면 넣지 않냐고, 공동묘지를 사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묘지가 될게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주님 배반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빈자리를 채워넣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제 그 예언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이 얘기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유다가 예언대로 주님 배반하고 예수 잡는 길잡이가 돼서 사라졌다. 근데 무슨 예언이 또 있는가 하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유다의 사도 직분을 그 버리고 나갔으니까 공석이 된그 자리를 사도직을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게 하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직 공석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 그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은 30냥을 받았는데 이 양심의 가책,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 돈을 도로 가져가서 이돈줄 테니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했더니 누가 풀어주나요? 그러니까 홧김에 돈은 집어 던지고 대신 한돈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값이에요. 죄를 지면 죄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인격을, 내 자아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때, 선할 때, 그 네이처, 그래야 편한 상태가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결국 못 견디군요. 높은 나무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서 뛰어내렸는데 줄 끊어지면서 땅바닥에 펄썩 하면서 충격으로 창자까지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이게 비참한 가룟유다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딘가에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 냄새 나는 거를 만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몽둥이가, 이 나무가 다 똑같은 몽둥이가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린 이 몽둥이는요, 바다를 가르고 샘물을 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몽둥이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애완견들 많으면서 이제 예쁜 강아지들 데리고 산보하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이니까 여기저기 이제 똥도 싸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강아지가 똥을 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강아지 똥 쌌으니까 치운다고 누군가가 손을 만져서 그걸 치우나요?
똥 치울 땐 여러분 손 대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똥 묻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산 가져가다가 우산으로 치워요? 그럼 내 우산에 똥 묻는데? 그 우산도 못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채로 똥 치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테니스 라켓으로 똥 치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구두발로 똥 치워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뭘로 치워요? 옆에 쓰레기 같은 나무. 한번 똥 치우고 버릴 나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 그거 들어가지고 똥 치우고, 에이!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굳은 일, 악한 일, 뭐 바로잡고 뭐 정의를 뭐 세우고 뭐 이걸 해결 막 해서 소리 지르고 막 음모를 꾸미고 혈기를 부리고 뭐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의 때문에 그분이 혈기를 부리고 정의를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본인 그분이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평상시에 혈기 잘 부리는 분이 그래도 소리 지르는 거고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 배려 못했던 사람이 무섭게 정의를 부르짖는 거고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교만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님 앞에 그런 저는 기도를 늘 하는 거죠. 주님, 우리 인생이 그냥 쓰임 받을 것 같으면 모세 손에 지팡이에 들린 모세의 지팡이처럼 모세의 능력 그런 지팡이 되게 해주세요. 바닷물도 가르게 하시고요. 예. 샘물도 터치게 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또 유다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 가슴에 쿵쿵 답니다. 사도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요, 유다는 이 존귀한 직분을 존귀한지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길바닥에 차하고 쾅쳐 죽는, 터져 죽는 개처럼, 짐승처럼 탕 다쳐서 죽고 말았던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늘내 거는 시원찮고, 남의 게커 보여. 남의 떡이 늘커 보이는 거예요.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남들 늘 잘하는 것 같아. 아니요. 정확하게 오늘 내가 있는 현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언제 알수 있느냐? 빼앗기면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겨보기 전에 왜 몰라요? 빼앗겨보기 전에 알아야죠. 사도 직분을 빼앗겨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야, 사도의 직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꼭 그때 가서 알려고 하는 거죠? 왜꼭 전쟁이 나야만이 평화 중요한 줄 알죠? 평화로울 때 평화를 지켜야죠, 여러분. 왜그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 중요한지 알죠? 건강할 때 절제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죠. 왜꼭 가정이 깨져야만이 가정 중요한지 알죠? 아니요. 함께 살아가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를 왜 지금은 모르냐고, 그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 존경하게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유대가 정확히 그런 거죠.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왜 그렇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죠. 믿음이 나를 지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내는 거죠. 왜 그걸 모르세요? 내가 믿음 다 버리고 믿음 파탄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제부터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 똑같이 방황하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다가 짧은 낙은 인생 마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바라볼 때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직분을 지켜냈어야 됐는데, 존귀한 믿음을 지켜냈어야 됐는데, 그 못한 것이 참 너무 한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직 보궐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를 보면 사도직 한명 빠졌잖아요. 그걸 채워놓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채워놔야 될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백성들이 야곱까지 이루어지면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 그들만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열두 지파 안에 어딘가에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열두 지파 외에는 거룩한 백성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열두 지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뭘 말하죠?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으로 끝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다 당신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교회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땅 끝까지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제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은 복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12 제자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예수 믿겠지만은 뿌리를 계속 올라가게 되면 12명의 제자가 가운데 누군가로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여호와가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구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수가 완전하게 차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은 무엇이냐? 14만 4천이라고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왜 14만 4천이죠? 구약 성경에 12명의 12 지파 12하고 신약 성경에 12 제자를 더하면 24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더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요, 일대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기하급수로 전파되는 거죠.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곱하니까 1440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숫자에 의미가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3그룹은 복삼자,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4그룹 뭐죠? 죽을 찾자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천 그러면 많다, 많은 수, 완전 수를 말할 때 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왜 그게 천년이죠? 백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천년이죠? 천년은요, 많은 날을 말하는 거죠. 인간들이 말할 때는 많은 날 같은데 그것이 사실은 어제 한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왜 첫날이죠? 왜 만날은 백날이 아니죠? 천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 또 신약 시대의 열두 사도를 통해서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계시록에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오순절 통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는 이 순간에 사도직은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걸 모르게 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때 사도직을 채워 넣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도직 채워 넣는 건 이걸로 끝났어요. 앞으로 안 채워 넣어요. 단순하게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2로 선교사가 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죽은 다음에 투표해서 채워 넣지 않아요. 이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회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도 베드로 사도 보궐선거 채워놓지 않아요. 채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성경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건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 선거를 본 투표 방법을 보니까 제비뽑기로 투표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이제 뽑아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제 제비를 뽑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자, 시작은 어디냐?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요한의 세례 때도 현장에 거기 있었어야 돼요.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현장에서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그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오순 다락방에 120명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요.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두 명을 뽑는 것. 이게 이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제 남게 돼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제 두 사람이 뽑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두 사람을 놓고는요, 그 전에 뭐 추천도 했겠지만은 두 사람을 놓고는 이들이 투표를 안 하고 제비 뽑기로 뽑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띠아. 마띠아. 그 마띠아가 이제 12명의 사도를 채워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해서 1440, 거기다가 성경이 말하는 많은 완전수가 차게 되면 14만 4천, 상징적인 수인데 신천지 이거를 실수로 해석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야만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요, 때가 되면 하늘에서 순교자들의 영과 자기들의 영이 일치가 돼가지고 천여 왕국을 다스린다고 말하는데, 죄송해요. 하늘에 순교당한 숫자가 1440명이 넘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14만 4천 명하고 내려온 그 영혼들은 그렇다고 치고, 하늘에 남아있는 더 많은 순교자들 영들은 뭐죠?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어리석은 사람들은 허황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여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초대교회도 제비뽑기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모든 것들 제비뽑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보면 제비뽑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제비 뽑았지만 초대교회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비 안 뽑고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후계자를 정하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 거기에 많았거든요. 뭐 아론, 훌, 뭐 이산지를 내게 주세요. 뭐 믿음의 용장 갈렙, 여호수아, 얼마나 다 쟁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비 뽑았어요? 안 뽑았잖아요. 그냥 임명했잖아요. 또 제자를 뽑는데 12명 뽑는데 예수님 제비 뽑으셨어요? 안 뽑으셨죠. 불러서 콜링,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 거지 제비 안 뽑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 보낼 때 제비 뽑아 보냈나요? 아니요. 자원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제비 뽑았다고 전부 다 제비 뽑기 하자고 말하면 잘못되는 거고요.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마띠아가 그 다음에 한 번도 성경에 소개되는 적이 없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럼 이제 이번에 뽑힌 마띠아가 뭐 블라블라 이렇게 했는데라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성경 전체에 한 줄도 다한 번도 이 이름이 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유를 이제 분석해 봅니다. 첫째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뽑히기는 뽑혔는데 이 사람 믿음이 변해서 이제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쓸 말이, 소개할 말이 없어서 쓰지 않았다. 이게 1번. 네, 1번. 그런데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아까 베드로가 말한 어떤 사람을 뽑자고 그랬죠? 세례 요한 때부터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십자가 죽음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승천하는 것까지 본 사람을 뽑았는데 그분을 배신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일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하면 왜 제비를 뽑았는가? 이거는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뽑았음을 믿음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뽑힌 그 사람은, 예, 하나님께 뽑힌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남들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쁜 일을 찾아서 하다가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지면 그만이고 마태가 저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늘 내 이름 얘기하고 내 기분 얘기하고 내 자존심 얘기하고 내 명예 얘기하고 내 이득을 얘기하니까 이런 잡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온전함이 사라지고 순수가 깨지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권능도 없고 거룩도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지. 그런데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낮아지더라도 오직 주님 한 번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띠아를 통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도망갑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들 회개하면서 기뻐가지고 돌아왔잖아요. 7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한 명도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지도 않아요. 수고했다가 박수쳐주지도 않아요. 오늘 여기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120명 사람들 여기 말했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름 하나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곳에 인생을 바쳐서 삶을 뛰어들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품에 안긴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누가 좀 잘하게 되면, 수고하게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광고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다음에 안 할 테니까 안 할까 봐 그 두려워서 목사들이 또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능도 사라지고 순수도 사라지고 위형은 있는데 생명은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데,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건데,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건데, 내 이름도 좀 내고 싶고 내 명예도 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약해지는 거잖아요. 성경의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박수를 치던 안 치던 침을 뱉던 조롱해던 깔보던 내가 좋은 자리에 가든 못 가든 전혀 개의치 않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순수한 믿음의 회복이 되면요, 바람은 늘 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흥은 한 사람의 한 표,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불꽃을 터뜨리면 같이 퍼지는 거죠. 이 은혜가, 순수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